오늘 일을 마치고 말입니다. 지금 씻으러 가는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. 안 보여요? 신선생, 그거 뭐하요? 아니 빨리 하지 마라. 가만 하지 말지 왜 해요? 아니야. 네? 해야지요. 네. 날씨 좋은데. 조용히 돼서. 다 제가 당일 나 있잖아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. 이제 네. 저기 가서 녹두 싸고 밥이나 네. 해서 먹어야지. 맞아요. 네, 오늘 저기 오늘 참외라도 좀 심을까 싶어서. 네. 이쪽에 이쪽 어깨가 예. 통증이 좀 있거든. 저번에 했던 게 조금 약간 다시 좀 무리인 것 같은데. 맞죠? 무리해. 힘든 일을 하지 마세요. 잘 하는 거지 뭐. 더 목에 물 떠줘요. 충분하게. 네. 빨래를 도대체 몇 개나 했어요? 아 근데 이제 두 개 했어요. 이거 빨래. 그만해요. 이제 시집살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시집살이가 된다 이제 이래갖고. 네? 아니 말이야 하지 마라 하면 딱 하지 말아야지. 무거운데. 날씨. 아, 견과류 먹고 있는데 맛있네, 주견에. 그래요? 예. 근데 왜 신선생 과일만 먹어야 되는데 왜 죽여 먹어요? 견과류 먹어요? 요즘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. 살이 좀 찌게 안 잡고 그래가지고 견과류. 사람 말이야. 아니 과일만 먹기로 해놓고는 견과류 먹고 있나? 신선생 머리 많이 길었어요? 예. 오. 머리 이제 기를 거예요? 예. 살 좀 쪘어요? 예. 많이 안 쪘던데? 한 1, 2kg 쪘는 것 같네요. 2kg 정도 쪘을 거예요? 견과류 그래 좀 넉넉히 드세요, 그거라도. 예. 아, 그리고 오늘 과일 뭐 먹었어요? 토마토하고 오렌지하고요. 그다음에 참외 이렇게 세 가지. 근데 과일만 먹기로 했는데 본인은 견과류 먹는 게 문제 아니에요. 그렇네요. 끝. 뚝딱 다 먹었네요. 예. 키워요 얼른. 예. 그리고 이 소금이 뭔데 이렇게 소금을 많이 갖다 놨어요? 아 이거는 오리지널 죽염인데 아홉 번 구운 거예요. 예. 이거 맛이 좀 맛있습니다. 이거 뭐 과일에도 조금 뿌려 먹고요. 견과류 먹을 때도 하고 뭐 또 주스 할 때도 약간 넣어주면 괜찮죠. 신선생 죽염값 예. 얼마 줬어요? 이거는 꿀보다 더 비싸거든. 이 사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. 어? 돈 있으면 막 때리 그냥 써버려. 1kg에 20만 원이니까. 한 달 뭐라? 한 달 과일값으로 안 먹지. 이 사람 겁도 없어요. 하여튼 돈 쓰는 거에 대해서. 예. 응? 언제부터 그래? 어? 신선이 재벌이야? 예, 원래 재벌인데. 하여간은 이번 우리 예. 간식비 좀 잘 좀 단돌이 잘 쳐갖고 해요. 예. 막 쓰지 말고. 예. 알겠어요. 안 그러면 고사리 끌어다가 계속 팔아야 돼요. 우리 돈 없으면. 맞아요. 고사리 끌어가 팔아야지 뭐. 그 우리 경매장에 가야 된다니까. 예. 고사리 끊어가지고. 예. 어, 이 사람 말이야.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경매장으로 매일 가야죠. 고사리 못 팔 거예요. 예. 고사리 수입을.
고사리하고 두려봐고 두려봐고 오늘 추워요. 사람 말이야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. 에? 사람 말이야. 꼬사리가 엄청 통통하네. 꼬사리 좀 꺾으려고요. 아, 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간간이 조금씩 나오지요. 맞으면 비만 좀 오면은 계속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. 예. 비만 내리면 봄비만 내리면은 꼬사리 비가 내리면은 끝나겠는데요. 많이 나오겠는데. 예. 근데 시 선생님은 좀 같이 도와주든지 하지. 왜 저리 빈둥거리면서 그래 돌아다녀요? 못해요, 손님. 저기서 시집살이 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 와서 꼬사리 끊고 못해요. 어제 빨래 했잖아요. 알았어요. 그럼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요. 예. 오, 지구 많다. 예. 봐봐요. 여기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게 굵은 꼬사리 나잖아요. 예. 여기도 있잖아요. 여기. 예. 꼬사리 많다니까 지금. 아이고. 주변에 지금 계속 난다니까 이렇게 나는 거는. 예. 이런 데 다 있잖아 꼬사리가. 그리고 이 꼬사리가 지금 우리가 굵어요. 꼬사리가 계속 이게 엄청 난다니까. 이 크기가 엄청 크다니까. 대왕꼬사리야 대왕꼬사리. 오늘 꼬사리도 안 끊고 빈둥거리더니 또 여기 왜 왔어요? 예, 잠깐 뭐 볼일 보러 잠깐 왔습니다. 그래요? 예. 아이고 벌써 여기 벚꽃이 만개했네. 예. 얘도 한 일주일 더 못 갈 것 같네 보니까. 비 오면 이제 뭐. 근데 비 오면 이렇게 벚꽃도 뭐 한 일주일 가겠습니까? 근데 신우생 예. 왜 이렇게 빈둥빈둥 돼요 요즘? 요즘 빨래하고 힘들지 않습니까? 특히 빨래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빈둥거리고 싶어가지고. 근데 빨래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빨래해요? 그래도 빨 땐 또 빨아야 되더라고요. 안 빨았는지 몇 달이 돼가지고 이제 봄도 왔고 하니까 빨래는 이제 계속해 나가야죠. 예, 신우생 우리 그 이제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꼬사리 본격적으로 끊어야 돼요. 꼬사리 이제 경매장에 계속 갈 건데 신선 도와줘야 된다니까 이제는. 맞아요. 이제는 시집살이 대신에 꼬사리 끊고 투덜 따라서 이제. 그래. 오늘까지만 좀 안 가러운 날이에요. 가요 이제. 예. 신소재 완전 만개했는데 벚꽃이. 벚꽃이지.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들렸는데 완전 이거 만개인데. 우리가 많이 길었어요. 좋아요 머리. 마음에 들어요. 싹 이렇게 뒤로 당겨. 선생 어디 다녀와요? 아 택배네. 한번 봐봐요. 예 여기 있네 수저를. 안 그래도 우리가 그 고마이 떨어져. 진짜 수저가 왔네. 내 신선생이 계곡에다가 수저 다 떨어뜨려 갖고 안 그래도 수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좋은 수저가 왔는데. 예. 근데 이 어디에요 주세요 이렇게. 아니 신선생님 싸구려를 내가 남은 수저를
또르륵또르륵 굴러가고 또르륵또르륵 굴러가더니만 수조가 굴러왔네. 아니 내가 저기 바로 수조가 있었는데 신 선생이 그걸 다 계곡에서 떠내라 보냈거든요. 야,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수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굴러 들어왔네. 참네. 야, 신 선생 이거 진짜 떠내려가면 신 선생 그날은 진짜 쫓겨나는 날이다. 어. 장타 못합니다 이거. 야, 이거 진짜 날렵하고 좋다. 예. 어? 예. 바로 그냥 딱 과일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싶다 오늘. 어, 진짜 엄청 좋다. 오늘 뭐 이걸로 식사를 하죠 저녁에. 네, 두 개 씻어가요. 예. 두 개는 이제 비상시에 또 이렇게 쓰게 놔두고. 예. 예. 진짜 이거 신경 쓰라니까. 계곡에서 비 물만 많아봐라. 얼마나 쉽게 떠내려가노. 내가 떠내려면 오래 싶어. 신선생 쫓기라는 줄 알아라.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은 진짜로. 저야 이거 씻어 오거라. 아니 그리고 요거 요 씻어 오고. 예. 그리고 요 잠깐 와봐 신선생. 예. 요거 지금 날렵하게 생긴 거 이제 이거. 예.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? 오늘 그 중고 옷가게 가서 샀거든요. 그 얼마 줬어? 이거 3,000원인가 이래 줬는 것 같아요. 저 면이 좋아. 예. 완전 면이라니까 면. 예. 아 이게 재질이 좋고 가벼워요. 지금 딱 일할 때 좋은 거네. 예. 그 비싼 건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. 어, 중고 매장 가가지고. 예. 다시 재활용해주고 이런 것이. 예. 우리가 그 뭐야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예. 좋은 거 히딱히딱 사는 게 아니라. 예. 알겠죠? 예. 나도 이제 하나 살란다 그러면. 스님하고 같이 입어야지 이거 뭐. 이거 하나 겨우 있는데 그걸 또 같이 입자카나. 좀 있으면 막 이렇게 그 꼬사리도 끊으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. 예. 사람이 말이라 그 3,000원이 아까워가지고. 저는 잘 안 입는데 이거. 스님 벗었다니까 양보할게요 스님한테. 내가 스님한테 양보해야지 뭐. 시집사는 사람이 이거 기다리겠어. 그 3,000원 가지고 양보한다 간다. 예. 맞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한번 전화해봐야겠다. 예. 빵빵 못해 그러면 안 돼. 나무는 오칠한 거잖아. 오칠한 거. 그럼 살살살살 씻는 게라 물에서 그냥 헹궈가지고. 예. 그리고 딱 보고 보는 눈에 보는 앞에서 딱 씻고 가고 먼저 치우란 말이야 이런 거는. 예.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떠내려 가게 해라. 알았어요. 요번에 애지중지 않게. 애지중지 않게나? 예, 요번에. 진짜 이 침묵에서. 손가락으로 떠내려가도 몰라도, 이거는 애지중지. 진짜 저 밑에, 계곡 밑에까지 쫓아내려가서 주워와야 돼, 이제는. 예. 잊어버리면 하여튼 그 책임져요. 예. 그 설거지 내가 해요? 설거지는 제가 해야지, 신입사들이 항상. 아니, 그러니까 없어지면 신선생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. 이것도 저 창고에 잘 놔둘게요. 예, 여기 그, 택배를 보내왔는데 혹시 누가 이래 붙였는지 알 수 있어요? 아, 예. 혹시 고객님 예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예, 김연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아,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누가 보냈어요? 아이고, 앞전에 그 단식하러 왔다가 가신 분,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 이렇게. 예, 거기서 보내주셨네요. 아, 수조가 막 변했나 보다, 그죠? 예. 떠내려가가지고. 예, 저기, 신선생인데요. 예, 예. 안 그래도 이거 보니까 수저 보내주셨네요. 예, 예, 예. 예. 안 그래도 저희 잘 쓰겠습니다. 안 그래도. 이거 이제 떠내려 보내면 안 될 것 같네요, 보니까. 예. 예. 예, 요건 좀 애지중지하겠습니다. 예, 예. 몸은 어떻게 많이 좋아지셨지요? 아, 그것보다 따님도 뭐, 많이 좋아지셨지요, 이렇게요? 예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. 예, 예. 예. 그래 감사합니다. 수저가 이번에 예. 온 거예요? 예. 한번 펼쳐보세요. 예. 좋으네. 예. 저녁 때. 신선생님 오늘 좀 뭐 일 많이 했어요?
어때요? 젓가락 새로 생기니까. 좋아요?